세계 최대 에너지 행사 중 하나인 2022 세계 가스 총회 개최가 7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까지 악재가 발생해 준비 과정이 순탄치는 않았지만 대구시와 조직위가 성공 개최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성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2022 세계 가스 총회를 70여일 앞두고 오미크론 변이 확산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돌발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대구시는 100% 대면 행사로 총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총회 참가 해외 입국자의 격리를 면제하기로 했지만 아직 관망세가 우세해 참가 등록률이 목표에 크게 미치지 못합니다. 우리 현재 코로나가 정점에 이르렀기 때문에 총회 참가자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등록이 좀 저조합니다. 저희들은 먼저 총회 참가자에 대해 가지고 한국에 입국 시에 격리 면제 조치를 했습니다. 대구시와 조직위는 사전 등록 기간을 연장하고 방역과 응급 의료 지원 체계도 구축하며 등록률을 높이는 데 안간힘을 쏟고 있습니다. 하루 최대 6천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숙박 시설과 수송 등에도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마쳤습니다. 전시의 경우 13,000 제곱미터 면적에 부스 예약이 끝나 예약률이 80% 수준인데 지난 워싱턴 총회에서의 전시 면적 14,000 제곱미터를 넘어설 전망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전쟁이 새로운 돌발 변수로 떠올랐는데, 세계 최대 규모 러시아 국영 기업 가즈프롬 등의 업체가 전쟁이 장기화되더라도 참가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러시아 업체 관련해 가지고는 현재 가즈프롬이라고 세계에서 가장 큰 기업체입니다. 기업체하고 그다음에 노바텍이라는 러시아 업체 두개 업체가 이미 신청 계약을 완료했습니다. 특히 양두개 업체 동향은 행사 참가하는 데는 아직까지 변함없이. 하지만 대구시는 러시아 업체 참가가 불발되더라도 다른 업체로 대체하는 등 플랜 B를 준비해 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세계 가스 총회 성공 개최를 위해서 지금까지 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세계 가스 총회를 통해서 우리 대구가 세계 속의 대구로 알려지고 또 에너지 산업과 관련된 우리 대한민국의 산업들이 더 크게 발전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수 있도록. 2022 세계 가스 총회는 오는 5월 23일부터 27일까지 대구 엑스코에서 열리며 컨퍼런스에 4천여 명, 전시회에 90개국 111개사가 참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BTV 뉴스 우성문입니다.